아시아나항공이 새로운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을 공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새로 장착한 오즈 쿼트라 스마티움은 기존 32개 좌석을 24개로 줄인 지그재그식 좌석 배열로 개인 공간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또 180도 침대형 좌석에 주문형 비디오 시스템을 갖춘 SD 모니터를 장착하고 사이드 테이블과 접이식 테이블, USB 포트 등이 장착돼 동선과 편리함을 강조했습니다. 아시아나는 새로운 비즈니스 클래스 오즈 쿼드라 스마티움을 내년 5월까지 인천과 LA, LA와 샌프란시스코 구간 B777 항공기 4대 모두 도입해 한인을 비롯한 전 세계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